2020년 8월 비교적 조용하던 K리그의 유관중 경기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아직은 체온 측정, 지정 좌석제, QR코드 본인 확인제,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켜야 할 점이 많지만 폭우 속에도 찾아와 주신 많은 팬들과 오랜만에 온 팬들을 환영하는 선수들의 모습은 잠시 잊고 있었던 K리그의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중계 화면에는 나오지 않는 직관만의 묘미가 있습니다. 서포터 응원 자리에 다른 팀 골키퍼가 자리 잡을 때면 골키퍼들은 잘 봐달라며 뒤돌아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상대 서포터들도 한 골만 먹혀줘 하면서 농담을 던지곤 합니다. 2015년 3월 22일 인천대 전북 한 어린이가 시축을 하러 나왔습니다. 또 꼬마 팬이 시축을 준비하고 있는데 네. 멋진 자세를 잡고 킥까지 성공을 시켜줬습니다. 시축하기 전에 페인트 동작을 봐서는 그렇죠. 큰 선수로 성장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K리그 마스코트들은 캐릭터가 대부분이지만 과거 부산 아이파크엔 개가 마스코트였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개 두 마리가 우승이와 연승이입니다. 한 번은 연승이를 도난당했다가 다시 찾은 적이 있었는데 성적이 안 좋았었던 부산은 연승이를 다시 찾고 난 뒤에 정말 이름처럼 4연승을 달리기도 했습니다. 보기만 해도 시원한 전설의 제주대 광주, 일명 워터파크 경기입니다. 자, 길게 앞쪽으로 또 붙이고 있는 광주 FC 공격 나왔습니다. 더 큐예요! 자, 화대수, 화대수! 아담볼! 네, 잡아야지. 또 한 번 볼 제동이 걸렸습니다. 맨디의 불판수, 힘력 수비 수비수 두 명. 자, 몸으로 밀고 들어가는 맨디인데요. 자, 쉽게 네, 볼 뺏기지 않습니다. 자, 맨디! 자, 손 닦이고. 이거는 22명의 선수, 그 두 팀이 상대방끼리의 싸움이 아니고 물과의 싸움입니다. 그렇죠. 이거! 자, 오른발! 떠드세요! 아, 이거 빠지나요? 네. 보는 입장에선 재밌었던 경기지만 선수들의 위험한 환경 때문에 새 잔디와 배수공사로 구장을 새로 꾸몄습니다. 포항 선수들이 커피 내기 미니게임을 합니다. 공을 차서 하얀 선에 제일 가까이 붙이면 되는 게임. 패스마스터 팔로세비치 선수의 솜씨는 문제는 여기입니다. 송민규 선수와 강현무 선수가 찬 공으로 신경전이 벌어집니다. 내가 이겼어. 결국 다시 차기로 하는 두 선수. 아, 민규. 2018 월드컵 독일전 때 무수한 선방을 해낸 조현우 선수. 조현우 축신짜리라며 돌아다녔던 이 사진을 기억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2020년 12라운드 강원전에서도 멋진 선방을 해냈던 조현우 선수는 카메라 각도를 아는 듯 서서히 걸어가서 축신짜를 하나 더 건졌습니다. 울산 현대의 선수들에게 울산 현대의 축구 천재는 누구인지 물어봅니다. 윤빛 까람, 그리고 홍철, 블루드래곤, 이청용. 주호영. 울산 축구 천재? 이청용. 울산의 축구 천재 이천수 선배님. 이천수! 아, 여지 없어요. 네. 이천수 골! K리그 감독들의 선수 시절 모습을 짧게 짧게 준비했습니다. 포항의 김기동 감독, 상주의 김태환 감독, 인천의 조성환 감독, 광주의 박진섭 감독, 수원의 주승진 감독 대행, 서울의 김호영 감독 대행,
성남의 김남일 감독, 대구의 이병근 감독대, 울산의 김도훈 감독, 울산의 김도훈 감독은 어떤 옷이든 소화해내는 패션한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부진 어깨하며 또 공보다 작은 머리가 패션왕의 비결입니다. 반바지를 입은 언밸런스한 양복 패션, 때론 지적인 안경 패션, 심플한 듯 안 심플한 사복 패션, 시계 광고 같은 손목 패션, 거기에 각도를 항상 연구하는 자세, 올해 선보인 마스크 패션마저, 심판 패션에 장군 패션까지 소화하는 김도훈 감독의 모습은 마치 20대로 돌아간 듯한 착각까지 줍니다. 2020년 2월에 제1회 K리그 마스코트 반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 마감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대구의 리카가 수원의 아길레온을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1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아길레온은 가만히 있지 않고 역전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위 리카가 고슴도치였기 때문에 아길레온은 이럴 때일수록 조류끼리 단합해야 한다고 외칩니다. 아산의 벙벙이에게 부반장을 시켜준다는 조건으로 표를 얻어내려 하기도 하고 인천의 두루미 UT에게도 관심을 이끌어내는 등 성공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길레온의 모티브가 상상의 동물 그리폰으로 밝혀지면서 저게 정말 조류가 맞나 하는 진정성 때문에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그래도 아직 포기하지 않은 아길레온, 같은 연고지인 수원FC의 마스코트 장안장군을 4위까지 밀어주면서 수원FC 팬의 민심을 얻기 시작합니다. 이런 노력 끝에 아길레온은 결국 마지막에 1위를 하면서 K리그 마스코트 반장이 됩니다. 너무 잘생긴 데다가 축구까지 잘해서 흠이 하나 없을 것 같은 대구의 정승원 선수. 축구팬들은 사람이 이렇게 완벽한 게 어딨냐며 억울해하면서 정승원 선수의 실수한 모습을 찾아내려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찾고 찾은 끝에 정승원 선수의 흠을 찾아냈습니다. 2년 전 찍힌 실수로 자신의 다리에 침을 뱉는 모습입니다. 다시...